왼쪽으로 빠진 공 박스 안쪽까지 다시 한번 예성요구의 공격. 자 왼발 패스 이어졌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슛! 골! 들어갔습니다. 예성요구 스코일 대형 선취골에 예성요구입니다. 자 홍채빈 선수의 자 오른발 강력한 슈팅이 골문을 갈랐습니다. 경기 네 경기 연속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잘 빠져나왔습니다. 천천히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고 있는 예성요구 힐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박민지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오른쪽에서 다이렉트 크로스에 자 여기에서 홍채빈 다시 한번 홍채빈입니다. 자 툭 쳐놓고 홍채빈 슈팅! 오! 들어갔습니다! 홍채빈 팀의 추가골 스코어 1-0 예성요구가 한 발짝 더 리드합니다. 정면까지 연결했습니다. 오 헛발질인가요? 걷어냈습니다. 헤더 자 예성요구 자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박스 근처까지 예성요구 여기서 올바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자 예성요구 11번 김세현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결국에 뒷공간을 바라봤던 좋은 패스 그리고 세도에 들어가던 김세현이 골키퍼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오른발로 잘 감아쳤습니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예성요구의 코너킥 감아줍니다. 약간은 길게 헤더 골 들어갔습니다. 예성고 자 높은 신장 유지민 자, 결국에는 헤더로 팀의 네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어느덧 4-0 전반전에는 오른쪽에서 풀백의 역할을 담당했던 박하랑인데 후반전에 센터백으로 포지션 변경을 하고 나서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희진 유려한 발재간에 안에 맹희진이 달리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아크정면 빠져나왔습니다. 김세현 박스 안쪽까지 김세현 슈팅! 오! 들어갔습니다! 김세현 팀의 다섯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5-0 한 걸음 더 달아나는 예성요구입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교체 투입돼서 팀의 세 번째 골과 이번 다섯 번째 골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김세현. 자 박스 안쪽에서 자, 그대로 라인 아웃. 주심의 휘슬소리가 불리면서 2022 춘계 한국 여자축구연맹전 디자인고와 예성요구의 맞대결 스코어 5-0으로 예성요구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구젤리가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한투더빛 후반은 전반보다 더 힘내자 또 이렇게 한빛골을 응원하는 댓글이 올라왔고요. 가운데서 탈압박 이후에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아크 정면 김세현이 돌파합니다. 김세현 잡아놨습니다. 슛 막아냅니다. 최현우의 선방 다시 한번 골! 선제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충북 예성요구입니다. 자 결국에는 예성요구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세현 유지민 조금은 먼 위치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그대로 슛! 골! 양은서 선수가 또 한 번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2-0 자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던 대전 안빛고 결국에는 공간이 발생을 하면서 예성요구가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양은서 선수입니다. 고운 소리 전방으로 길게 차줍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2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고등부 4조 충북 예성여고와 대전 안빛고의 경기
결국에는 충북 예성여고가 2점차 리드를 가져가면서 오늘 경기 승리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